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,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.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결혼잔치에 갔어요. 마리아는 하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.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. 어떻게 하지?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.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해요.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. 항아리 6개에 물을 가득 채워라. 그리고 그 물 한 컵을 떠서 잔치를 맡은 사람에게 갖다 주어라. 그 말대로 하자. 신기하게도 컵에는 물 대신 포도주가 들어있는 것이었어요. 일꾼들은 깜짝 놀랐어요. 포도주 맛을 본 잔치를 맡은 사람이 신랑에게 말했답니다. 마지막을 위해서 제일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었군요. 제자들도 정말 신기하게 놀라웠어요.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에요. 복습 문제. 첫 번째 문제 들어갑니다. 예수님께서 어머니와 제자들과 어디에 가셨나요? 두 번째 문제 들어갑니다. 예수님께서 물을 무엇으로 만드셨나요?